한1년 전쯤이죠 동물원에서 탈출한 얼룩말 이름이 새로죠. 그 사연이 알려져서 많은 분들한테 화제가 되고 또 관심을 모으게 됐는데요. 이번에는 타조가 도로 한복판에 나타났다고 합니다. 어, 어제 오전 9시 30분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의 한 도로에서. 차와 타조가 함께 달리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. 야, 타조가 도로 한복판을 달렸습니다. 우선 이 타조는 어디에서 온 거죠? 예, 지난번엔 동물원이었는데요. 이번에는 생태 체험장에서 탈출을 했던 거라고 합니다. 예, 타조가 굉장히 잘 달리잖아요. <laughs>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, 네, 다리도 어, 굉장히 네. 길고요. 네. 예, 타조가 어우, 타조 속도가 한 몇, 어, 시속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? 굉장히 빠르다고는 들었어요. 시속 90km. 그 <laughs> 아, 정도예요. 그러니까 저렇게 막 뛰어다니니까 네. 도로에 차들하고 함께 다니는 이런 이제 진풍경이 벌어지게 된 건데요. 근데 다행히 우와. 잠시 이렇게 차량 통행이 잘안 되거나 방해를 뭐 방해를 받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부상자나 재산 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네. 타조는 그래서 무사히 돌아간 거죠. 예, 네. 생태 체험장으로 네. 돌아갔는데요. 왜 탈출했느냐고 제가 묻고 싶지만 네. 타조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서 <laughs> 안타깝긴 한데요.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인근 도로를 수색해서 한 시간이 만에 타조를 붙잡았다고 하고요 타조는 무사히 생태 체험장으로 돌려보내 줬다고 합니다 어, 어. 어, 사고 없어 다행입니다 그리고 타조가 도로를 우아하게 걸어 그 이, <laughs> 저죠 축, 축, 네. 이렇게 하자 턱턱 여유 있게 어. 아저 보고서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네. 참 재미있구나 <laughs> 네. 예 물론 이제 도로는 혼잡해졌었겠지만 네. 예자세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.